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 파이 피코를 이제 그 확장보드에 연결할 때 어댑터보드를 사용하잖아요. 그 어댑터보드에 이제 LED가 3개가 있거든요. 그 LED 3개를 서킷 파이썬으로 제어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여기 라즈베리 파이 피코가 있고 이제 연결용 어댑터보드가 있잖아요. 이 연결용 어댑터보드 쪽에 보시면 LED 1부터 LED 3까지 있죠. 이게 라즈베리 파이 피코 쪽 GPIO 18, 19, 20번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LED들을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 코드를 열었고요. 일단 지우고 다시 한번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보드, 그다음에 타임, 볼트, 슬립, 그다음에 프롬, 디지털 아이오, 볼트, 인아웃, 디렉션, 그다음에 LED 1, 디지털 인아웃, 보드, GP, 18. 19, GP 20이고요. 그다음에 1점 디렉션은 디렉션 점 했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좀 제어하기 쉽게 배열로 정리를 할 거거든요. LEDs 하고 LED 1, LED 2, LED 3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LED in, LEDs 점 밸류 해서 처음에는 꺼주고요. 그다음에 while true for LED in, LEDs 하고 LED 점 밸류 슬립 1초 켰다가 끄고 그 다음에 하도록. 그러면 지금 LEDs 해가지고 이제 폼은 해놨으니까 얘 순서 여기 LED에 LED 1, LED 2, LED 3이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끄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켰다가 1초 기다렸다가 껐다가 그래서 1초씩 하나씩 첫 번째 거 1번 켜졌다, 2번 켜졌다, 3번 켜졌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LED 1, 2, 3. 이 색이 다 달라요. 빨강, 약간 주황, 파란색.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하죠. 이번 시간 어댑터 보드 쪽에 있는 LED 3개를 서킷 파이썬으로 제어하는 것을 해 봤어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